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귀신서환! 청목형형을 잡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아쉽게도 이 두억신이를 잡는 데는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결전의 날입니다. 두억신이 잡고 귀신도감 완전히 완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억신이 오늘 좀 빠르게 잡아봅시다. 시작부터 와, 이건 뭐 시작부터 우리 또갱이 1등으로 출석해버리네요. 역시 우리 또갱이 반장답게 모범을 보여주네요. 제일 먼저 출석하는 거 보세요. 일단은 뭐 우리 또갱이가 첫 스타트 끊었으니까 들어오건 빨리 들어와. 이거 약간 똥파는 냄새 나는데? 하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곧 불나방도 나오겠네. 자, 수업 시작한다. 빨리 앉아라. 오늘도 꼭 이렇게 지금 수업 종친제가 언젠데 늦게 앉는 놈들 뭐야? 역시 우리 또갱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저기 뭐냐? 저기 바알 제법. 저기 니 불나방 친구 어딨어? 이거 지금 지각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저 선생님 금방 나갔다 왔다니까. 저 또갱이 반장. 너가 출석 체크 좀 우리 하고 있어. 알지? 딴 놈들은 딴짓하지 말고, 다 지켜보고 있다. 오늘도 뭐 어김없이 출석의 흐름이고, 빨리빨리 두억신이 공장 돌립시다. 나와라이요. 쌍파리, 너 지금 불나방 대신 대출석하려고 그랬지, 이 자식. 너딱 걸렸어. 딱 불나방이랑 같이 교무실로 따라와. 알았어? 과연 오늘은 두억신이를 만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예. 당신은 오우, 각기씨! 우리 각기가 또 A급계의 또갱이라 볼수 있습니다. 성실 그 자체요, 이 친구도. 오시고요. 공장 가동. 느낌이 별로 좋진 않네요. 역시나 불나방이 맞았네. 야, 불나방 너 똥파리 때 지금 대리 출석시켰지? 어? 너 이제 식딱 걸렸어. 이따가 바알제브비랑 손잡고 같이 교무실로 와. 알았어? 이 세트 놈들이 항상 같이 나와줘야죠. 안 나오면 또 이상하지. 어? 일로 와! 교무실로 따라 와! 공장 렛츠 겟 잇! 우와우. 누구야? 아니, 누구야 이거? 자리 앉아라. 늦은 놈들 니들 다 벌점이니까 빨리 가서 자리 앉아. 추석을 좀할 거면 빨리빨리 오든가. 괜히 늦게 와가지고 뒷북 치고 있어, 자꾸. 우리 반에 출석 체크하는 게 취미야? 또 랜덤에? 너도 이따가 교무실로 따라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상담 한번 해보자. 너무 극혐이에요, 진짜. 자, 이거 쎄요. 불길한 으습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 공장 돌립니다. 아이고! 청모가, 너도 약간 모범생의 기질이 보인다? 이거 이러다가 청목형이 다섯 마리 잡아가지고 두억신이 얻겠어요? 아, 그 이게 불빛이 너무 반짝반짝 해가지고 잡기가 아까워. 너무 멋있어. 자, 일단 청목형이 두 마리째 얻었고요. 은근히 잘 나오는데? 청목형이 업데이트 됐다고 또 확률 업 시켜놨나? 야. 힘을 내도록. 힘을 내놔라. 그럼 그렇지, 또 클라스, 너이 자식. 넌 이제 음악만 들어도 알것 같아. 빨리 자리를 가서 앉아. 제가 지금 공장을 돌리다가 지금 무려 S급을 두 번을 만났거든요. 진명이랑 지하국 대적을 만났는데 버튼 안 눌렀어요. 지금 확실히 느끼는 건데 S급 확률이 기존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와. 오케이! 금돼지 어서 오고, 금돼지 잡고, S급 확률 버프 받아 봅시다. 아, 지하국 대적까지 잡았는데 그거를 녹화를 못하냐. 너무 아깝네요. 레전드 각이었는데 진짜. 나와라 제발 좀, 두억신이야. 얼굴 좀 보자 우리. 지금 니들 똥파리랑 같이 지금 교무실을 오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상담 받고 싶어? 뭐 똥파리는 빠르게 잡아주면 문제 될건 없습니다. 얘들아, 다 출석했니? 나왔어? 아니면 차라리 우리 청목이나 좀 많이 나오든지. 제발 공장 좀 이제 그만 돌리게 해주세요. 에? 뭐야? 와! 사파리.
사파리도 아니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거 S급 겁나 쉽게 잡던데 나는 항상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잡더라고요. 아 오늘도 딱 보니까 순다치는 않겠네요. 야 똥파리 너 지금 나 반항하는 거야? 아까 그 교무실 오라고 했다고 이러는 거지 너 지금 시위하는 거야? 하하 아니 방금 전에 나왔는데 또 파이제브이라뇨. 이제 이거는 거의 저주 걸린 수준인데요? 들어가 빨리 너 잡을 시간 없다. 너무 힘들게 하네요. 설마 버프 시킨 게 그 똥파리 등장 확률 버프 시킨 거니? 아니 얘 지금 나온 이후로 계속 똥파리만 나오잖아요. 이거 문제 있어. 아 천목형이구만 좀 많이 나오지 차라리. 아까 촬영은 못했지만 진명이랑 지하 국대적에 이어서 또 다른 S급 등장! 아우! 고미호까지! 아니 이거 S급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와 이제 종류별로 다 나왔고 두억신이야 너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일로 오세요 고미호씨. 오 깔끔하게 S급 고미호까지. 고미호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아니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애가 나와줘야 되는데 두억신이야 언제 나올 생각이냐 진짜. 와 잠깐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도안이가 또 나오다니요. 진짜 에스컵 확률이 많이 올라가긴 했나 봅니다. 도안이랑 진명이 잡으려고 그 난리랑 생고생은 다 했는데 오늘 하루만 에스컵 한 네 번은 본 것 같아요. 와 이제 도안이까지 일로 와! 자 이제 하나만 더 나오면 된다 진짜. 도안이 지하국 대적 그리고 구미호 진명까지 에스컵 마지막 남은 퍼즐 하나가 부족해요 지금. 엑조디아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뾰로로롱롱 뾰로로롱롱 뾰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다시 한 번 더 S급 도안이 일로 와! 아 제발 도억신이. 아니 이거 말이죠 여러분들. 아니 두억신이 전화 왔다고 설마 왕따시키는 건가요? S급 진짜 겁나 잘 나오긴 합니다. 예 두억신이 빼고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디어 나왔습니다! 도억신이! 얘 잡는데 결국에 한 5시간 정도 걸렸네요. 예. 도억신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주세요! 아유 도억신이님 입장하셨습니다! 아유 이 두억신이님 이 누추운 것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예. 아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예. 아유 여러분들 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아요. 예. 좀 더 수고해 주세요. 아유 두억신이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 와 드디어 두억신이 등장! 두둥. 아 이 웃음소리 간드러지는 거 보세요. 좋아. 두억신이! 일로 와! 넌 내 거야! 눈을 떠라! 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5시간 날라갔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돼요, 오늘. 자, 일로 오세요, 두억신이씨!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나요, 근데? 저기, 다른 S급 애들이 왕따시켰나요? 아니 우리 두억신님이 입장하신다는데 누가 방해했어? 어? 나가보자. 야 잠깐만 렉 걸린다. 이거 뭐야 어어어 안돼 안된다.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일로 와. 이 두억신이의 늘름한 자태 보세요 여러분들. 와 두억신이 와 두억신이. 어찌됐든 신비아파트 고스턴트의 마지막 열쇠 두억신이까지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억신이 필살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필살기를 먼저 보시기 전에 스탯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기본 공격력이 무려 265입니다 스킬 공격력 2100이에요 보안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260에 스킬 공격력 2000이거든요 두억신이 같은 경우에는 스킬 공격력도 2100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안보다 상위 호환이라는 얘기죠.
이거 도안보다 좋다는 얘기는 S급 중에서 탑이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에 어마무시한 위력의 두억신이 한번 필살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의 늠름한 자태 보여줘, 두억신이야. 좋아, 고스트 방망이랑 한번 터트려 볼까? 아, 이거 고스바로 합성 안 되지? 신비랑 도깨비 방망이랑 합쳐가지고 날려버려! 꺄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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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날린다. 꼬리 공격 뿡. 자 그리고 마지막 더 웍션의 파이널 어택 필살기 렛츠 기릿. 지드는 도깨비 빵망이 빵 뚝배기 그대로 깨버리고요. 와 이거 두억신이 레벨을 올라가면은 어마무시해질 것 같습니다. 느낌이 딱. 자 오늘 계속 신바파트 고스트 헌터 두억신이까지 잡는데 성공하고 귀신 도감까지 완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